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글로벌 이슈 1분 요약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다뤄진 코로나19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연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경제적 충격, 특히 일자리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 의원은 팬데믹으로 부모를 잃은 경험을 공유하며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팬데믹의 심각성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수많은 미국인들이 생명과 일자리를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딕 더빈 상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회복하고 6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잃었던 일자리를 되찾고 경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달성한 성과입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중산층을 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미국인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해리스 부통령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와의 오랜 싸움을 언급하며 뉴요커들이 트럼프의 부정부패에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민주당이 이런 부패와 싸우며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수요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